이케아 왔습니다. 거치대라고 해야 되나? もうちょっとやりたい? これくらいでいいじゃん。 이걸로 세 개부터인가? 오늘 점심으로 손칼국수 만들어서 짜장면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만들어놨던 짜장 소스를 냉동실에서 옮겨놨고 저는 이제 면을 일단 만들려고요. 그냥 밀가루 어차피 물 막 더 넣고 덧가루 하고 하니까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만큼 만들어야 되나? 대충 밀가루 두 컵에 물은 3분의 2컵을 먼저 넣고 아마 물도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소금 좀 대충 크게 한 꼬집. 원래 칼국수를 한인마트에서 그냥 살까 싶어서 몇 번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보통 한 봉지에 적은 건 4개, 많은 건 막 6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음식을 막 겹치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칼국수를 먹었는데 그게 냉장고에 보관이 돼 있고 유통기한이 또 있고 짧고 이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또 칼국수를 먹어야 된다 이러면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 너무 양이 많아서 안 되겠다 집에서 만들어 먹자 그래서 안 샀거든요. 근데 그러고 계속 만드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못 만들다가 오늘 그냥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만들려고요. 이렇게 그냥 봉지에다가 했어요. 그래서 실온에 30분? 일단 30분 정도 두고 만들기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거 짜장 소스랑 먹으려고 했는데 계획 변경. 오늘 이따가 이케아 갈 거거든요. 근데 이케아 그 바로 근처에 메릴랜드 짜장 맛집 다레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케아를 가자니 거길 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급 메뉴를 변경을 해서 뭐 이거를 이미 만들었으니까 얼리던지 먹던지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된장국 끓여가지고 된장국이랑 이거 먹을까 싶거든요. 짜장이야. 그냥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먹는 게 냉장고 털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야채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이 금요일인데 저희가 수요일 저녁 때 플로리다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열심히 냉장고를 비워야 돼요.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 간을 담는데 너무 맛있어요. 배추가 들어가니까 좀 달큰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서.
된장국이랑 칼국수, 된장 칼국수 완성입니다. 이케아 왔습니다. 그냥 필요한 거 조금 있어가지고 대충 사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이케아 갔다가 밥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대충 뭐 별건 안 샀는데 이케아 갔다 온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 옷걸이 집에서 쓰는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집에. 근데도 부족하더라고요. 옷걸이는 왜 이렇게 항상 부족한지 모르겠어. 저희는 막 티셔츠 같은 것도 다 걸어놓고 이래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옷을 이제 아무래도 계속 사니까 매년 그러니까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턱묶음 또 사갖고 왔습니다. 어차피 쓰는 거면 그냥 같은 종류로 쭉 놓는 게 좋아서 그냥 항상 이케아에서 요 옷걸이 사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스커트 바지 요렇게 거는 바지 옷걸이? 이건 처음 봤어요. 이거 원래 팔았나요? 집에 쓰는 게 있어가지고 뭐 많이는 필요 없고 그냥 눈에 보이길래 또 있으면 또 쓰니까 세 개만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나무 보울, 우드 보울을 하나 샀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집락백, 집에 쓰는 거 다 떨어져서 항상 마트에서 그 집락 그 브랜드를 사서 쓰는데 그게 좀 비싸요. 그래서 이번에 이케아 가서 생각난 김에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처음 사보는 것 같아요, 이케아에서. 그리고 이케아 가면 또 이런 거 사는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라즈베리 잼이 들어간 쿠키. 이 커피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 와이파이가 지금 카페트 위에 그냥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이파이 올려놓을 이렇게 생긴 선반이라고 해야 되나?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와이파이 올려놓을 만한 조그만한 가구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케아에서 제일 싼 서랍장, 19.99불. 근데 이게 집에 하나 있어요. 약 같은 거 넣어놓고, 그 다음에 프린터 잉크, 제 렌즈 이런 거 보관하는 데 쓰는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옆에다 나란히 두 개를 똑같은 걸로 넣으려고 또 사왔습니다. 이것도 조립하기 엄청 쉬워요.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생긴 화분 놓는 거, 실내 화분 거치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피아노 옆에 창이 하나 있는데 그 창 코너에다가 놓으려고. 이거 나중에 조립하면은 보여드릴게요. Was that good? Yeah, I guess. But they're bad today. Actually, we're better than last one. I didn't watch the last one, but I believe you. 오 마이 갓. Is that flag for who? I don't know, man. Oh. Okay, that's for Utah. 여기다가 주키니. 오, 완전 모자라는데요? 이만큼은 넣어야죠. 이것도 너무 막 많이 안 섞어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섞으면 빵이 잘 부풀어 오르질 않아서. 근데 이렇게 너무 밀가루 이렇게 있는 것만 좀 섞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븐 350도에 1시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떨지 몰라서 일단 55분에서 한번 꺼내보려고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3분? 냄새 너무 좋아. 나이스! 워! 플레이! 이렇게 한쪽을 먹을게요. 아마 즈키니는 아직 지나이네. 오이씨. 야, 다만히 바나나 브레드 다케잖아. 그때 고래모 츠쿠로. 저는 요거를 먹을 거고 남편 한쪽 줬는데 맛있대요. 근데 지금 요 정 가운데가 아주 진짜 조금 덜 익었거든요. 딱 1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안 하고 어차피 먹을 때 전자레인지 데워 먹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모양이 으스러지는 것도 소개가 살짝 덜 익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와인 소스 먹을까? 응. You don't want to use this one? Okay. 일단은 오븐에서 초벌구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고기 굽고 그 기름에다가 마무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고기를 구울 거예요. 일단은 야채는 오븐에 집어넣었어요. 400도. 타이머 30분 맞추긴 했는데 그냥 고기 다 구워질 때쯤 꺼내서 다른 후라이팬에다가 같이 구울 거고요. 일단은 스텐팬에다가 고기를 구워봅시다. 저 스텐팬에 스테이크를 처음 구워보거든요. 괜찮을까 모르겠네. 이쪽 이 화구가 불이 되게 세요. 그래서 중불에다가 놓고 이것도 이제 거의 끝물이다.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같이 처음부터 예열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넣자마자 아마 환풍기를 틀어야 될 거고요. 뚜껑을 살짝 덮어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또 화재 경보가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 트라우마. 오늘은 고기를 굽고 그 고기 기름에 와인 넣고 와인 소스도 만들 거예요. 먼저 틀고
이렇게 양파가 조금 졸여질 때까지 중불에서 끓입니다. 술도 조금 날아가고 양파도 있고 뭐 양파에서 그 달달한 물이 나와가지고 소스도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하지? 뭉근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거든요. 밑에 멋있어. 방이 났다? 방 혹시? 어? 맛있구나. 아, 다 배나이 또 먹었다. 야사이 오이 까라 아리르노 뭐쪼또 야리따이? 그래 그래야 되죠. 방 야래봐 이마. 알았어. 소 딱 보라이소. 룩스 굿 또 It's fine. Yeah. 오케이 먹겠습니다. 브런치 먹으러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피클, 이거는 토마토, 오이. 여기는 피클 바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like small snake plants. 이렇게 막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데 방에다가 산세베리아를 사러 왔거든요. 결국 이거 이걸로 했어요. 세 개 붙은 거. 다육이도 사고 싶은데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해서 나중에 다시 와서 고르는 걸로. Total's 55, 12. It'll be coming up on the screen.